자, 여러분, 마늘 소독하실 때, 자, 전 요렇게 씁니다. 우선, 기가믹스. 요거는 미생물제, 미생물제. 작년에는 제가 아쿠돌 로엔스를 썼었는데,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요걸 바꿨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속시원. 파만농 농약입니다. 자, 요거는 이미 여기 마늘에 병이 들어있는 걸 치료랑 예방을 하는 약재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, 베노람. 베노람은 다 써서 지금 약재가 없는데, 베노람 같이 씁니다. 그 다음에, 스미치온. 뭐, 말루포 쓰셔도 되고, 스미치온 이런 거 쓰셔도 돼요. 저는 집에 스미치온 있어서 이제 요걸 씁니다. 자, 마늘이 뭐, 이미 병균이 이렇게 침투했거나, 약간 병균이 묻어 있을 때는, 요런 약재들이 다 막아줘요. 그 다음에, 아쿠도나 루엔스. 요런 기가믹스 요런 자재들은 미생물제거든요. 미생물제. 미생물제를 왜 쓰냐라고 물어보시던데, 뭐 미생물제가 특히 뭐 너무 좋아서 쓰는 건 아니고요. 자, 여기 마늘에 마늘 좀 좋은 거 볼게요. 여기 마늘에 미생물제가 여기 균이 딱 침투를 해요. 한 4시간 정도 침투하는데, 침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다른 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요 미생물제예요. 기가믹스나 아쿠돌 로엔스 요런 미생물제이기 때문에 뭐 미생물제라고 특히나 특출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균이 다른 잡균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저는 해마다 요런 거꼭 써요. 뭐 아쿠나 로엔스 쓸 때도 있고 이 기가믹스 쓸 때도 있고.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통에 물을 담아 가지고요. 네,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용량은 요거는 1톤에 한 병. 그러니까 여기 물통이 전 4개니까 요한 병을 다 써요. 그럼 요거는 물 500에 하나, 요것도 500에 하나. 저는 이렇게 씁니다. 이렇게 농사를 현재 5년째 짓고 있는데, 병도 없고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. 요거 방법을 한번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